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구의 전통시장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홍 장관은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며 내년도 전통시장 예산을 대폭 늘려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훈림되는 선풍기도 달아보고 이랬지만 원래같이 40도씩 이래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상인들 자체도.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러니까 주변에 고객들이 시장을 안 찾아오거든요. 열악한 시설과 대형마트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는 전통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구의 서문시장과 팔달시장, 칠곡시장 등 전통시장 세 곳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시장에 다시 활기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여기가 잘 돼야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전통시장 예산을 1,642억 원 증액 편성해 전통시장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설 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에 693억 원, 온누리 상품권 매출 2조 원 달성을 위해 예산 1,041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홍 장관은 대구의 성서 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대구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금 뿌리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 뿌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습니다. 제조 기반 설비를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이제 업력이 좀 된 업체들은 창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일본, 중국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수출이 나가는 거는 보면은 납기가 저희들이 일본보다는 세계에서 최고였던 단납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매립들을 읽어버리, 경쟁력을 읽어버립니다. 홍종학 장관은 릴레이 소통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언급한 고충을 바탕으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소통 행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정책이 내수 경기 침체와 경영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TV 뉴스 양가희입니다.